자, 오늘 문제 중에서 3번의 3번 지문에서 금융신용에 제한 금융기관의 이자율, 화폐 수요 및 공급, 저축률과 투자율 등은 무위험률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무위험률 자리에 국공채 수익률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면 돼요. 무위험률은 국공채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공채 수익률이 금융신용의 제한이나 금융기관의 이자율 이런 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자금 사정에 따라 그런 것들이 변한다 이 뜻이고요. 다음에 그 6번의 4번 지문에서는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장의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 이 말이 틀렸다 그랬죠. 예, 여기가 이제 위험이고 여기가 수익이고 지난주에 이런 점 찍어서 이렇게 그린 거 했었나요? 했구만요. 했구만. 위험이 클수록 대체로 수익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 펀드 같으면 이쪽 동네에 있어요. 펀드가 펀드는 이쪽 동네에 있다고요. 이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부동산 투자는 여기쯤에 있어요. 주식 투자는 여기쯤에 있다고요. 대체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주식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 이럴 수가 있거든요. 주식 투자한 사람에는. 근데 부동산 투자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주식 투자한 사람보다 부동산 투자한 사람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대체로는 어때요? 대체로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보다 낮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이게 평균값이에요. 이게 평균적으로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낮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낮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주식 투자한 사람의 어떤 사람보다는 부동산 투자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어떤 개별적인 그때 어떤 상황 때문에 그 개별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세계 랭킹 말씀 안 드렸어요? 세계 랭킹 12위하고 세계 랭킹 15위하고 싸워요. 아, 이건 안 했어요? 요거 그리는 건 했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 세계 랭킹 12위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그 여러 가지 대회 전적에서 그 대체로 이 점수를 잘 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얘는 잘 못 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어떤 날 얘가 막 설사도 하고 막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최악의 상황 컨디션으로 경기하고요. 얘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해요. 그러면 얘의 경기 성적이 얘의 경기 성적보다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 그때 어떤 특별한 어떤 개별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이게 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이에요. 그날 그날의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비체계적이란 말이에요. 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얘하고 얘하고 싸우면은 얘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그런 요인들 때문에 랭킹 15위가 랭킹 11위를 이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파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일회성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얘의 실력이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말하는 그 비례는 체계적 위험과 비례를 말하는 것이지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 됐고요. 예, 세계 랭킹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예, 비율 분석법은 별거 없어요. 비율 분석법은
아, 이거 한 번 더 적을까요? 이제 어림셈법에는 뭐가 있고요? 수익률법이 이제 많이 쓰는 편이고요. 수익률법에 제일 위에 총 자산 회전율이 있죠. 그 다음에 종합 환원율 또는 종합 자본 환원율 해도 되고요. 그냥 자본 환원율 해도 되고 그냥 환원율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그 다음에 여기는 총, 총자는 다 총이 있어야 돼요. 총소득 승수, 여기는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다음에 회계적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연평균, 연평균 단순 회수연. 그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법이죠. 비율 분석법은 비대부치했죠. 비대부치. 대는 대부 비율이고요. 부는 부채 감당률이고요. 채는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대부 비율은 주로 이제 대출 받을 때 집값에 얼마 대출 받는다 그거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분의 부채 잔금, 부동산 가치 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부 비율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많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저당비율.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결혼에서는 저당비율 용어가 어디서 나와요? 저당비율이 지지 저저 부저저에서 나와요. 지지 저저 부저저에서 저당비율 저당성사잖아요. 그게 대부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담보인정비율, 대출비율, 차입비율, 융자비율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뭐는 다르다고 꼭 따로 기억하라 그랬죠. 부채비율은 다르다고 꼭 기억하라 그랬죠. 부채비율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렛대 효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에서.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냐 그때 그 몇 배가 바로 부채비율이에요. 부채비율은 거기에서 써먹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써먹는 곳이 달라요. 용어는 돈을 빌렸다는 뉘앙스가 오는 거는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부채 비율은 내 거분에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80%라는 얘기는 대부 비율이 80%라는 얘기는 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80%라는 얘기는 내 거는 20%라는 얘기고요. 그럼 부채 비율은 20분의 80, 내 거분에 남의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대부 비율이 60%라는 얘기는 지분 비율은 40%라는 경우. 그러면 부채 비율은 이렇게 내 거분에 남의 거 이렇게. 내 거분에 남의 거라고요. 다른 개념이라고요. 이게 얘는 주로 대출 받을 때 써먹는 개념이고 얘는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는 거예요. 몇 배 뻥튀기 하느냐 할 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기억하시고 얘는 따로 꼭 기억해야 돼요. 얘는 다른 놈이라는 거.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죠.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하죠. 가유순전후를 알고 있다면 가유순전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가유순전후 아는 게. 여기 빼기 부채서비스 가잖아요. 부채서비스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를 빼는 겁니다. 얘를 감당할 수 있어야 남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는 빼잖아요. 여기서는 나누기를 한다고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서비스 이 값이 1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똑같다. 그럼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걸로 얘기해 보세요. 저걸로. 세 전이 영이라고. 세 전이.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세 전이 영이다 이렇게. 세 전이. 세 전이 영인가 하고 이익이 없다고는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 내가 생각하는 이익이에요. 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이익이 있는 거고요. 과세 대상 소득이 없으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 세금 세무 당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어쨌든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얘기는 세전 현금 수지가 0이라는 얘기요. 자, 이러면은 누가 불안불안할까요? 누가 은행이 불안불안할까요? 내가 불안불안할까요? 둘 다 불안불안하죠. 둘 다 불안해요. 나도 마찬가지지. 남는 게 없고 은행도 저놈이 언제 채무 불이행할까? 그죠?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나 대출자 모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체로 뭐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를 1.2 또는 1.3 해서 한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출 가능 금액 그 문제 나올 때 DSC야 부채 감당률이 1.2 이상 돼야 된다 뭐 1.2 그런 한도를 정해 놓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어쨌든 얘는 1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보다 커야 얘가 감당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채무 불이행률은 뭔가 하면은 지금 요 놈은 얘만 감당하면 되죠. 근데 유효총소득은 여기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다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잖아요. 근데 얘가 세금까지 감당하는 거는 따지지 않아도 돼요. 왜 안 따져도 될까요? 세금까지 따지는 건 안 따져도 될까요? 이것도 못 감당한다면 세금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죠? 이것도 감당 못하면 세금도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만 감당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두 개를 감당하면 되고 얘는 이미 뭐를 뺐기 때문에 경비를 뺐기 때문에 얘는 뭐만 감당하면 돼요? 부채 서비스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는 게 그냥 뭐 이 연필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면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 근데 채무 불이행률은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어요? 이건 채무 불이행 가능성 이렇게 용어가 해석이 되잖아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얘가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여기는 소득이 분자로 갔잖아요. 여기는 소득이 분모로는 거예요. 여기가 유효총소득이 분모로 오고 분자에 뭐 간다고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값이 1이면 뭘 뜻하는 거예요? 세전이. 이것도 세전이 0이에요. 저기 유효가 유효에서 순을 생각하지 말고요. 유효가 9천인데 경비가 5천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래 보세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전 0 맞죠? 여기 5천 다 떠서. 맞아요. 그래서 이 값이 1이라는 것도 세 전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거기에 기준을 맞춰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 전이 0인데다 기준을 맞춰놓고 얘는 1보다 커야 세전 현금 수지가 남는 게 있고 얘는 1보다 작아야 세전 현금 수지가 남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업 경비 비율이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요거 두 개 더 추가됐죠. 저기 맨 밑에 두 개 추가됐죠. 지금까지 말고 여기는 요거 한 개 추가됐죠. 그러면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의 이론적인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조금 많기는 하지만 천천히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제끼를 각오라면은 여기서 맞춰야 돼요.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예, 어떤 경우에는 이걸 가능총소득 쓰기도 하는데요. 대체로는 이제 유효를 많이 써요. 예, 우리 시험에서도 대체로 유효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의 몇 프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대체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예, 이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이거는 이제 금융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론 가시면은 104쪽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105쪽에 가서 그나마 요약집에 105쪽에 지분금융 부채금융 있죠. 예, 요거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예, 지분금융의 예들을 좀 기억해야 되고요. 부채금융. 요거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얘는 배당이죠.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는 거고 얘는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죠. 다음에 얘는 주식이 대표적이고 얘는 채권이 대표적이고요.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리츠가 대표적이죠. 여기서는 MBS 또는 ABS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 외에 요거는 신디케이션 같은 것도 있고요. 조인트 벤처도 있고 무슨 펀드 있죠. 펀드 뭐 펀드 같은 거. 이거는 사채 발행 뭐 사채 이런 것들 됐나요? 이런 것들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분금융이죠. 부채금융은 경영에 참여를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청산 절차에서 청산할 때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청산할 때 부채금융이 우선이죠. 도산을 하면 회사가 기업이 도산을 하면은 그거를 매각해서 발생하는 돈으로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된다고요? 채권자들한테, 은행이나 이런 채권자한테 먼저 줘야 되죠. 보통 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 자산을 처분했을 때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에요. 빚을 다 못 갚는 경우에요. 빚을 다 못 갚는 경우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휴지가 되는 휴지. 그야말로 휴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분금융을 갖고 있는 내 거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자본잠식이라 그래요. 자본잠식이 됐기 때문에 나는 종이쪽지를 갖고 있는 거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비율대로 배당을 비율대로 이 청산되는 자산을 배당받는 거예요. 그 민법에서도 하잖아요. 민법에서 채권자들이 물권과 채권에서 물권이 우선하고 남는 재산은 채권이 그 비율대로 나눠갔죠. 먼저 생긴 채권이든 나중 생긴 채권이든 채권은 우선효가 없죠. 근데 물권은 먼저 설정을 하면 이게 우선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셔서 그 부동산 금융의 위험에서는 채무불이행 위험, 조기상환 위험, 금리 위험이 있죠. 이건 모두 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들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조기상환 하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아예 안 갚는 건 더 안 좋죠. 그래서 다 금융기관의 위험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기본적으로 금리 위험을 갖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금리 위험을 가능한 한 누구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차입자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걔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됐나요? 다음에 저당상환 방법에서 자 요거는 이제
그 고정금리 변동금리 또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식 상환에서 반드시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식 상환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예, 여기서 이제 리츠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PF 방식 예, 그리고 신디케이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예,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가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이게 하루에 제가 다른 분보다 이렇게 칠판에 이거 많이 쓰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 지우개가 세 개가 다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거는 머리가 좋아서 잘할까요? 아니면은 몸이 부지런해서 잘할까요? 어떤 게 영향이 더 클까요? 머리가 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부지런한 게 더 영향 큽니다. 그 서울대생들의 90%는 몸으로 공부한 애들이에요. 대부분. 그 지난번에 1박 2일 그 서울대 갔는 거 보셨어요? 거기 애들이 뭐라 그래요? 놀지 않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놀긴 왜 놀아요? 그래요. 시간 아깝게. 24시간 중에 뭐 16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16시간. 15시간 할 수 있어요. 15시간인데 네트로는 15시간 힘들어도요. 하루에 저도 몇 시간까지는 해봤는가 하면 13시간 정도는 해봤어요. 하루 13시간. 13시간은 되네. 13시간은 해요. 할 수 있어요. 하루 6-7시간 자고요. 그러니까 잠을 그렇게 적게 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13시간만 하는데도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일어나서 학교 가는데 벌써 한 30, 40분 걸리죠. 씻고 갈 때까지 몇십 분 걸리죠. 그래서 가서 아침 도서관 식당에서 아침 먹고 들어가서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 걸리죠. 그래서 기상에서 자리 잡는 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자리 잡는 데까지. 그러면은 4시간. 공부하면은 이제 8시부터 한다 해도 12시. 그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6시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집에 가서 씻고 하면은 11시. 11시부터 12시까지 마지막 1시간 더. 그럼 13시간. 그러면은 이제 한 12시죠. 12시부터 이제 잠자는 거죠. 그럼 6시간 반 정도 자요. 6시간. 그죠? 13시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그 13시간을 네트로 다 했냐? 그게 안 돼요. 오전 4시간 중에 한 20분 정도 쉬거든요. 오후 4시간 중에 한 20분 쉬어요. 그 다음에 저녁 4시간 중에 20분 쉬어요. 그때는 딱 그 공부를 할 때는 이 몸에 이 생체 리듬이 딱 갖춰지니까 4시간을 두 타임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1시간 50분 하고 자동으로 잠이 와요. 그럼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알람 같은 걸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도서관에니까. 눈 뜨면 딱 20분 지나요. 희한하게. 15분에서 20분. 딱. 그리고 다시 공부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요 패턴이 딱 정해져요. 그렇게 하면은 한 13시간까지 하는데 그 공부도 이제 요령이 있는 거죠. 공부도
그 요령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 50분을 수업을 하면은 이 수업한 시간 그 한 시간 한 내용을 책을 덮을 때 뭐를 읽었지라고 해서 덮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바로 일어서요. 대부분은 덮어놓고 바로 일어서요. 책을 덮을 때 내가 뭘 했지? 한번 스크린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예, 그리고 다음 수업 시작할 때, 다음 할 때 앞 시간에 뭐 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지금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면서 늘 지난주에 했는 거를 복습하는 패턴을 거의 유지합니다. 특별히 시간 부족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다 터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터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한 번을 터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클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가요? 훨씬 효과가 있긴 하죠. 지금 다른 데도 지금 게시판 같은데 인터넷 저기에도 게시판에 그렇게 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따로 복습을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본다고. 굉장히 바빠요 사실은 제가. 더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인가 하면 그날 수업을 마치고 그날 한 걸 또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마칠 때. 근데 그럴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50분 지난 후가 아니고요. 그 50분 동안도 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 동안도. 그거를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그 애들한테 물론 이제 몽둥이가 필요하죠. 몽둥이를 일단 준비해놓고 그때 이제 당구 Q대 있죠. Q대. Q대 이게 중간에 이렇게 풀면은 딱 반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준비하고 기술 과목이었어요. 기술. 중학교니까 45분 수업인데 40분만 수업을 해요. 40분 수업하고 5분 동안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40분 동안 계속 수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15분 뭐 세 타임, 40분을 세 타임으로 끊든가 또는 두 타임으로 끊어서 중간쯤에 한번 우스갯소리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우스갯소리 할 때 같이 등달아 웃다가는 마칠 때 터지는 거예요. 그때 그거 들으면 안 돼. 그 듣지 말고 계속 외워야 돼. 중요하다고 한 거. 중요하다고 한 걸 외워야 돼요. 쉬는 그 잠깐 텀 있을 때. 그러고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도내에서 우리 학교가 기술은 1등이었어요. 시험만 치면 1등이에요. 13개인가 뭐 하여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3개인가 중에 거의 11개 막 10개 이상. 평균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 못하는 애들도 그거는 다 해요. 기술 과목은 다 해. 그리고 또 좀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거 있어요. 그때 자동차 뭐 엔진도 배우고 막 그런 거 배웠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 배터리 다 되면 점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배웠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아직도 기억해요. 이게 빨간 마우라 검은 치마 이렇게. 빨간 마우라 비행사. 비행사를 빨간 마우라 이렇게 두른다 그러잖아요. 공군에서. 그러니까 이건 남자, 검은 치마 여자. 빨간 거는 플러스 극, 검은 거는 마이너스 극.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점프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빨간색은 플러스 극, 검은색은 마이너스 극. 빨간 마우라, 검은 치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랬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수업 시간에도 이게 되는구나를 느낀 거죠. 그때 배운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과목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5분 동안 질문하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스스로 책을 덮으면서 쉬는 시간 10분에 바로 일어서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 했는 거를 조금 생각하고 일어서는 거죠. 시간 동안에도 계속 외우고 시간이 끝난 후에도 약간 생각하고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거나. 이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그 암기가 목들은 일주일 동안 한 대 몰아서 일요일 날 일주일치를 봐도 어지간히는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볼 때 당일치기가 돼요. 그러면 당일치기가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영어 수학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워낙 영어 수학 부담이 컸기 때문에 어떤 수로든 무슨 대책이든 세웠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영어 수학을 워낙 많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 덕분에 그 학습 방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동안 계속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그 방법을 유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 동안에도 어느 정도는 복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이거 하는 거 이것도지만 앞에 지나간 투자 분석 기법 그런 걸 공부하시라는 그렇게 학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선생님 덕분에 그런 학습 방법을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겁니다. 스킬. 공부라는 건 스킬이에요. 스킬. 근데 그 어느 정도의 스킬을 습득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보통의 스킬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그 스킬이 숙달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이제 알려드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쨌든 그 선생님 참 고맙고요. 퇴직을 하신 후에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하고 그 선생님 별명이 면도칼이었어요. 면도 최면자 덕자였는데 이름은 면도칼이죠. 학생 주임 선생님이고 늘 몽둥이 들고 다니고 걸리면은 정말 반 잘못해서 걸리면 반 죽을 정도로 터졌거든요. 근데 퇴직하기 직전에 별명이 바뀌었대요. 에이즈로 바뀌었대요. 걸리면 죽는다. 자, 어쨌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자,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요.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대출금리는 고정되어 있고 예금금리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이 예대 마진이 줄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고요. 이럴 때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저기 상환을 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예금금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 따라서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대체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게 불리한데 그 불리한 게 지금 조금 전에 금리 상승기에 수익성이 악화되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고정금리를 대출을 해 준다 할지라도 대출 해줄 당시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더 높게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돼서 더 악화되면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 이때는 조기 상환을 유도해요. 잔고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깎아주는 거죠. 좀 깎아드릴 테니까 일찍 갚으세요. 이렇게 이런 대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하락기에는 어떤 단점이 있다고요? 조기 상환을 할 우려가 있죠. 이때는 어떤 대책을 세운 거예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매기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도 조기 상환 수수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취지가 좀 달라요. 여기에서의 조기 상환 수수료는 그 직원들 인건비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 대출 받으려면은 그 은행 직원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데 총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30분에서 1시간요? 1시간? 처음에 상담 갔을 때부터 대출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 걸리죠? 한 서너 시간 걸리나요? 4시간 잡아보세요. 4시간. 이 은행 직원들 1시간 임금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 하면 안 돼요. 은행 직원들 평균 임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안 하나요? 예?
1억 가까이 되죠. 평균 임금이 1억 가까이 돼요. 굉장히 세요. 그럼 그 직원들이 예, 1억 가까이 되면 한 달에 한 8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월 800. 그럼 한 달에 20일 일하는데, 20일 조금 더 하는데, 그러면 20일 동안에 800만 원이에요. 하루 40만 원이에요. 아니, 그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돈이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손에 잡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주는 돈을 생각해야죠. 기업의 발생 비용은 세전으로 발생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 세금 발생하는 거는 예, 뭐죠? 뭐 기업들이 먼저 떼가지고 주는 거 뭐죠? 원천징수. 원천징수에서 어차피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어쨌든 1억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루 40만 원이에요. 하루 40만 원이면 점심 시간 빼고 8시간이면 하루 한 시간 5만 원이거든요. 시간당 5만 원입니다. 이 인건비가. 근데 한 4시간 상담했다고 보세요. 20만 원이요. 그 20만 원 이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20만 원 이자 빼려면은 내가 그 몇 달은 써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 그 빌린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대체로 1년 이내 뭐 조기상환 하면 몇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그런 취지예요. 그 변동금리에서도 조기상환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예, 그렇게 조기상환 수수료를 매기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한 적 별로 없죠. 한 시간당 얼마의 비용이 발생한다. 예, 비용 많이 발생해요. 예, 그런 비용만 있겠습니까? 그 직원 인건비만 있으니까 뭐 각종 서류라든가 그 기자재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기상환 수수료를 매깁니다. 근데 여기서의 조기상환 수수료는 취지가 달라요. 이건 벌금 성격이고 이거는 그냥 비용 뽑기 위한 겁니다. 그죠? 어쨌든 뭐 조기상환 수수료라는 대책이 있고요.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변동금리에서는 대체로 누가 유리해요? 대체로는 차입자가 유리하잖아요. 근데 단점도 있다는 거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단점도 있는 거 기억해야죠. 이렇게 금리가 상승할 때 이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금리 상승의 상한을 설정하는 상한. 이렇게 설정하는 이렇게. 상한을 설정하면은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러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차입자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출발금리가 더 높아요. 설정이 돼 있으면 금리 상한이 설정돼 있으면 출발 시점의 금리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것보다는 높은 게 보통이라고 해요. 왜? 부담하는 만큼 더 처음 출발금리를 높게 잡는 거죠. 됐나요? 예, 그 마진을 더 높게 잡는다고. 예대 마진을. 됐습니까? 이게 이제 변동금리죠. 변동금리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점도 있는가 하면은 금리 상승기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계 예산을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가계 예산. 가계 예산의 작성이 곤란하고요. 그리고 차입자들이 고정금리보다 이것 변동금리 설명할 때 더 설명하기가 힘들어. 이거 코픽스 지수 6개월마다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 합니다. 바뀝니다. 코픽스 지수가 뭡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더 어려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고요. 이걸 이제 요약집에서 좀 보시면은 그 고정금리는 뭐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변동금리에서는 그 107쪽에 니은에 있죠. 107쪽 니은에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변동금리 방법은 이자율 변동 부담을 상당 부분 차입자에게 증가시키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은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에 비해서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이제 변동금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따라서 금리 상한을 설정하죠.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익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또 다른 단점이죠.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의 경우에는 제도가 난해하고 장래 저당 지불액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 이행을 위한 가계 예산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변동금리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죠. 요거를 이제 예전에는 CD 수익률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뭘 많이 쓴다고요? 코픽스 지수를 많이 쓴다고요. 지금 요걸 많이 쓴다고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신규 기준 뭐 잔액 기준 이런 거 기억나세요? 코픽스 지수가 신규 기준이 있고 잔액 기준이 있어요. 신규 기준은 지난달 지난 한 달간 새로 받은 예금 상품 그거의 평균 예금 금리고요. 잔액 기준은 지금까지의 이 잔액 전부 다 예금. 그러니까 규모가 누가 훨씬 더 커요? 잔액 기준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그 잔액의 평균적인 금리가 바뀌는 경우와 지난달 새로 받은 그 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겠어요? 지난달 거 한 달만. 그러니까 신규 기준이 훨씬 덩치가 작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더 심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무슨 기준으로 대출받는 게 낫고요?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잔액 기준. 잔액이 더 서서히 올라갈 거니까. 신규 기준 더 빨리 올라갈 거니까. 내가 대출받을 때는 잔액 기준으로 대출받으면 더 서서히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려갈 것 같을 때에는 신규 기준으로 대출받으면 더 빨리 내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코픽스 지수고요. 다음에 가산금리 이거는 사람들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죠. 이게 누가 대출받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사람은 신용도가 높게 평가될까요? 낮게 평가될까요? 저 같은 사람 이 강사들은 낮게 평가돼요. 강사들은 사대보험이 안 돼요. 고용보험 안 되죠. 산재보험 안 돼요. 고용보험 안 되죠. 누가 고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버는 거예요. 고용이 아니에요. 고용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안 돼요. 쓰러지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일하다 쓰러 그 강사들이 일하다 쓰러진 사람이 꽤 돼요. 그 40대 중반에 쓰러져요 대체로. 근데 저는 위험한 고비도 넘었어요. 아니 아는 사람이 다 이때 쓰러졌어요. 재작년에도 쓰러졌고 민법 선생님 다 그 뭐 모임에서 만나면 술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46에 쓰러졌고 3년 전이네. 아니 2년 전이구나.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 벌써 오래됐죠. 제가 그 이거 나이가 안 됐을 때니까 그 사람도 46에 쓰러졌어요. 한 사람은 강의하다 쓰러졌거든요.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자기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하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둘 다 같은 증세였어요. 쓰러진 두 사람이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아니까 그 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일주일간 그 쉬었거든요. 일주일간 수업을 쉬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수업을 강행한 거죠. 그게 7월 달쯤이었거든.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월 달쯤이 되니까 막 시험이 임박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그냥 또 그 학원 입장에서는 또 선생님들도 알아봐야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조가 있다면 전조가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산재보험이라도 돼 있으면 산재보험이라도 적용이 되면 일나다 그랬으니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휴가 기간에 그랬거든요. 8월달 휴가 기간에
그런 경우는 산재보험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산재보험이 안 되지. 고용보험 안 되지. 고용보험 안 돼요. 그러니까 잘리면 끝이에요. 다른 무슨 재취업의 기회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재교육 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내 돈으로 다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제 이직을 하려면 우리는 예, 5일 중에 3일만 수업을 잡고 이틀은 비워놓고 이틀 동안 뭔가를 다른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우리 돈으로 예, 이런 예, 이 재취업 교육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 사실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높게 적용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 우리 같은 사람은 은행 돈은 벌어다 주면서 혜택은 별로 받지도 않고요. 예, VIP 고객들은 이자도 싼 데다가 무슨 자녀 경제 교육 교실 뭐 이런 데도 초대받고 그죠? 예, 뭐 예, 캘린더도 받고 그죠? 그 나오면은 막 보내주죠. 캘린더도 보내주고 이런 거. 예, 이쪽 동네는 다 받는가 보네. 예, 나는 그런 거 하나 못 받아봤어. 돈은 많이 벌어줘도. 자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그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 이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죠. 예, 요거는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오늘은 이거 다 못하고요. 요건 못하고 좀 쉬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